겨차기, 발따기, 고등발질, 들어찍기, 휘어차기, 옆발따기, 가마차기, 맴돌아 옆발따기, 여덟 가지죠. 요걸 앞으로 쭉 전진하면서 그 양발 돌아가면서 찰 거예요. 자, 보세요. 앞으로 나갈 때, 겨차기, 차고 나서 내가 발을 어디다 놓을 건지를, 그러니까 오래 수영을 하면 감각적으로 알지만 거리를 보면서 내 발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야 돼. 알겠죠? 예. 네. 놓고, 그 다음 발따기, 놓고, 복장지르기, 놓고, 그 다음에 들어찍기죠. 들어찍기, 이대로 놓고, 그 다음에 휘어차기, 놓고, 그 다음에 옆발따기, 바로 돌아서 옆발따기, 놓고, 가마차기, 놓고, 그 다음에 맴돌아 옆발따기. 까지. 아시겠죠? 이걸 연속으로. 네? 네. 자, 근데. 하면서 중심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안 돼. 아시겠어요? 그냥 쭉 움직이면서 겨차기, 발따기, 복장, 들어찍기, 후려차기, 옆발따기, 가마차기, 회축.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질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예. 자, 준비.